아비씨, 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인고 하니? 136? 136이군요. 제일 늦게 편 사람은, 제일 늦게 편 사람은 벼를 꺼지겠어. 자넨가? 봅시다. I wish 또는 as if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건데, 가정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왜냐면 I wish 가정법은 I wish가 뜻이 뭐냐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예. I wish 가정법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한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wish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if 주어 과거동사 있죠. 이 과거동사 여기에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근데 새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자라면 좋을 텐데. 왕자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I wish 다음에는 항상 가짜의 문장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if절이 if를 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 동사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if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면 이게 뭐냐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I wish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I wish 다음에는 당연히 가정법이 나오는데 뜻이 뭐뭐라면 좋을 텐데란 뜻이고 가정법 과거 즉 과거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당연히 헤드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 동사는 자,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고요. 과거 완료는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my own room. 자, if 주어 과거 동사죠. 만약에 여기가 if라면 만약 내가 내 방에 있다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I wish가 나오면 내가 방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동사이긴 하지만 현재처럼 왜? 가정법 과거니까 현사 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이 있다면 좋을 텐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방이 없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거죠 나안 좋아요 I'm sorry 유감이다라는 뜻이죠 방이 없어요 I don't have my own room에서 이것은 가정법의 문장이고 얘는 직설법의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즉 head PP가 나오는 경우는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과거에 대한. 그래서 my grades are bad. 내 성적이 안 좋아요. I wish I had studied. 공부를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시험 대비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 안 했다? 과거니까 didn't study. 안 좋다 유감이다? 이게 I'm sorry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쪽이 자꾸 끊겨. 이쪽이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잠깐만. I wish 말고 이제 as if.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 왕자인 것처럼. 왕자 아니야? 아니죠. 뒤니까 당연히 가정법이 오는 거죠. as if도 뒤에 가정법이 오는데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뭐 과거 동사가 나온다는 말이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뭐 헤드 PP가 나온다는 말이고 이것도 가정법 과거 나오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고요. 얘는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Julie explained the concept. 줄리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 동사 나왔네요. 선생님이 아니야. 아니죠, 실제로는. 근데 선생님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것은 가정법의 문장, 얘는 직설법의 문장인 것이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 왔단 말, head PP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Jake talks as if he had lived. 살았던 것처럼 얘기한다. 살았어, 안 살았어?
살진 않았다란 말이죠. didn't live. 이게 과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10분 테스트를 낼 때 이렇게 내놓고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내놓고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이런 것들이 10분 테스트 나오겠죠?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바꾸시오. as if 내놓고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10분 테스트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It's time. 이건 하나 외워놓으세요. It is time 다음에 가정법, 즉 이 과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했던 때가 아니고 뭐뭐 할 때이다. It's time you went to bed 하면 너가 잠자리에 들었던 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I wish I. 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동사의 모양은 가정법이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 동사 아니면 헤드 PP밖에 못 와요. 과거 동사 아니면 헤드 PP. 답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브라이언에게 그때. 자, 그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면은 사과한다면이에요, 사과했다면이에요? 사과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서 있지도 않는 거죠. 과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과사반가니까 과거 사실에 뭐뭐였다면 그때 브라이언에게 사과했었다면 좋을 텐데 안 했었다란 말이죠. 2번 He talks. 그는 말하고 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이죠. 그 남자가 의사인 것처럼 얘기한다. 실제로 그는 의사가 아니다. Isn't죠. 이게 현재죠. 실제로 지금 의사가 아닌데 지금 현재 의사인 것처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가정법 과거죠. 과거동사. 무어가 나오겠죠.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는 말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뭐뭐라면 이런 뜻이니까요. I gave you enough time to think. 나는 너에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 It's time. 아까 it is time 다음에 과거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표현. 답은 B번이에요. B번. 그래서 답은 B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토니 has gone to Tokyo study. 토니는 공부하러 도쿄에 갔는데요. I wish. 자, 우리랑 같이 지금 있다면, 지금이니까 현재죠. 지금 같이 있다면 좋을 때 현사반가는 가정법 과거죠. 과거동사. I missed important meeting. 중요한 회의를 놓쳐버렸네. 과거에 놓쳤네. 내가 그 미팅에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했더라면. 자, 놓쳤는데 참석했더라면,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게 과사반가니까 헤드 PP 이렇게 되겠죠. 엘리는 타크스 말하고 있죠. 마치 그녀가 케이크를 만든 것처럼. 하지만 엄마가 실제로 만들었죠. 메이드는 과거잖아요. 엄마가 만들었는데 그 남자가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과사반가니까 헤드 PP. 그러니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잘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4번 It's time. It's time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I'm sorry that the pretty singer is not my girlfriend. 그 예쁜 가수가 내 여친이 아니라서 유감이다. 이런 변태가 다 있네. 그러면 내 여친이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I wish. 여친이라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니까 were. 그래서 I wish the pretty singer were my girlfriend. 그 예쁜 가수가 내 여친이면 좋을 텐데. 그 다음 2번 I'm sorry I didn't listen to my mother then. 자, didn't 과거죠. 엄마 말 안 들었네요. 엄마 말을 그때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sh 들었더라면. 자, 과사반가니까 had PP. I wish I had listened to my mother then. 3번 In fact 실제로 케이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환경 지금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한다. 현사반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죠. Kate talk as if she were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되고요. In fact 실제로 제니는 지난번에 울지 않았어요. 실제로 울지 않았죠.
근데 울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울었던 것처럼 if 부조어 had pp, she had cried 울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10분 테스트에 다 낼 끼야. 그 다음에 My mom gets sick often. 엄마는 종종 아프셔. 엄마가 건강해진다면 지금 아프신데 지금 건강해진다면 현사만가죠? 가정법 과거에서 were 더 건강하시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saved more money before I traveled Asia. 아시아 여행하기 전, 아시아의 과거에 여행했군요. 과거에 여행하기 전에 돈을 더 모았더라면, 저축했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had pp 과사방가니까요. 테드는 말하고 있어. 마치 그가 개인적으로 그 배우를 많은 배우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몰라요. 근데 doesn't는 현재 모른단 말이죠. 근데 현재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현사방가. 가정법 과거에서 new. 4번. My dog is eating. 내 개는 먹고 있다. 마치 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ate. 먹었죠. 이게 ate가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먹었었는데 안 먹었던 것처럼 had pp, hadn't eaten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세 문장을 암기. 내가 어렸을 때좀더 활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라면 좋을 텐데는 I wish. 어렸을 때니까 had pp. I wish I had been more activ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리 오빠는 가끔 자신이 나의 아빠인 것처럼 행동한다. My brother sometimes behaves as if he were my father. 그 다음 이제 타인에 대한 불편을 멈추다. It's time 다음에 과거 동사. It's time you stopp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이 2월 5일. 2월 5일. 2월 5일. 그 다음에. 뚜두두, 뚜두두, 빅데이터 프린트. 프린트 있었나요? 빅데이터 했고. 프린트 보여주세요. 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이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나중에 동영상 이거 엔드랍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답지 확인하세요. 날래날래 채점하라우 동무들. 더욱더 가열차게 채점하라. 너무 느리지? 잠시 쉬는 시간이구만. 이 정도 속도로 해주면 되겠지. 응? 체린이 보고 싶다. 건들 사람이 없네. 우리 체린이가 없을게. 체린이를 건들어야 되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이분이 한글이 웃기다. 만약 그것이 쌌더라면 가격이 쌌더라면 저렴했더라면 이렇게 했네. 쌌더라면 아니고 뭘 쌌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너무 빠른가? 누구 오셨어요? 응? 잠깐만 이거 꺼야 돼.